그러면 뭐 필요하지, 윤호야? 드디어 한국 가기 전날! 윤호, 유미가 한국에 가져갈 필수품은 뭘까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 뒤로도 계속 가방에 들어가는 장난감 자동차. 유미도 가져갈 짐을 신중하게 고르는데요.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속옷 잘했어, 그치? 필요하지, 꼭 필요하지. 이거 필요해요, 알지 이거? 어, 그거 맞아, 필요해. 유미야, 한미 뭐 가져다 줄까? 한미 뭐 주고 싶어? 이거 한미. 이거 한미 가져왔어. 그 윤호 거잖아. 유미 거잖아. 이거 유미 거. 이 장난감 진짜로 한국에 다 가져왔다고 하네요. 가는 거다, 한국 출발. 허우, 이 한국행 괜찮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24시간 내내 한국어로 지내봤으면 좋겠어요. 한미아삐, 윤호, 조금 있으면 한국에 가. 사랑해. 윤호야, 한국 가자. 장난감 잔뜩 싸들고 한국으로 가는 날. 아, 오늘 유미 컨디션 최상이고 윤호도 기분 좋고 순조로운 비행이 예상됩니다. 아빠 컨디션도 최고. 베네치아에서 두바이를 거쳐 인천으로 가는 22시간의 여정. 지칠 법도 한데 유미 아주 그냥 쌩쌩하다 했더니 아유 넘어졌다요. 아유 아파. 오케이 울어도 예뻐. 별로 골프 나 버티나. 유미 다쳤어, 윤호야. 이탈리아 사랑꾼 윤호, 동생에게도 스윗한가 보죠? 어머나! 유미의 불편한 심기에 오히려 부채질하고만 윤호! 괜찮아? 강아지? 하지만! 윤호야, 저 마음은 고마운데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는 없을까? 한바탕 소동 후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고 마지막 여정을 시작합니다. 한편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비행기 도착 한참 전부터 윤은의 가족을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11시간 비행기 타고 오니까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 엄마 아빠도 힘들고. 애들이야 뭐 봐도 좋은 게 우리 쓸 거야, 애들인데. 근데 왜 눈물이 나는 거야? 그게 손주요. 윤호가 초코송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서프라이즈를 좋아해서 윤호 주려고 사왔어요. 기다리는 할머니의 마음에 답하듯 드디어 윤호네 가족 한국 도착! 어, 저기 온다. 어, 저기 온다. 윤미야, 윤호야. 안녕. 멀리 떨어져 지낸 시간만큼
윤호는 할머니를 꼭 안아봅니다. 아 이뻐. 힘들었지 윤이야. 손주 아닌 내 자식 정희 씨도 한번 안아보고요. 숙여. 윤호야 이리 와봐. 윤호야 이리 와봐. 한미가 윤호한테 서프라이즈 할 거 있어. 안 봤어. 아까 봤어. 아이 그런 거는 안 봐야 되는데. 가방에 숨겨둔 할머니의 마음 들켜버렸네요. 서프라이즈 뭐 같아? 경과성이. 윤호 이거 좋아하지? 그래서 한미가 서프라이즈야. 고맙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유미가 또 서프라이즈 있어. 유미 거 한미한테 윙크하면 선물 줄게. 한미한테 윙크하면 요쪽도 그만해요. 짠. 와 선물은 바로 착용해 봐야죠. 귀엽다. 어떻게 아우 예뻐라. 잘 어울린다. 유미야 마음에 들어? 유미야 마음에 들어?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렇지? 환영식을 마치고 향한 곳은 경기도 화성 할머니 댁. 왔다 드디어. 와 할머니 왔다. 일노야 여기 할머니 집 기억나? 이쪽으로. 당구 치자. 당구? 이거 뭐야? 야 이거 야 룰루야 너 여기 기억나 안 나? 네 이거 뭐야? 와 누가 봐도 눈길을 끄는 당구대를 보고도 윤호는 다른 데에 관심이 있는 것 같네요. 또 기억나? 장구? 아니 당구 할아버지랑 당구만 해가. 아 장구 하자. 한국 가면 뭐 하고 싶은지 말해봐. 장구 많이 칠래. 장구 많이 칠래. 알겠어. 할머니가 장구 치는 거 보여줄게. 한미네 장구 치는데 가볼래? 윤호 데리고 한미가 장구 치는데 가지 데리고 갈게. 좋겠다. 재밌겠다. 장구 하자. 장구는 좌우 위에. 어머, 장구는 좌우 위에 있어요. 한국 첫 스케줄로 장구 치기를 기대했던 윤호. 일단 저 밤인데 당구로는 안 되겠니? 반면에 유미는 장구 말고 당구에 관심 폭발. 일단 당구대 승패감 합격이고요. 내가? 내 친구의 큐를 들고 공 한번 쳐볼까 하는데 아 근데 제대로 드는 것도 쉽지 않겠네. 아우. 이것도. 드디어 유미 퍼스트샷. 맞았네. 아우 잘했어요. 유미야 발레 말고 당구는 어때? 아이들이 노는 사이 어른들은 분주하게 늦은 저녁상을 차립니다. 먼 길 날아올 윤호네 가족을 위해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라는데요. 아빠도 이렇게. 루이지 많이 먹어. 네. 루이지 불고기야. 어? 한국 불고기는 맛있어. 이탈리아 거보다 훨 맛있어. 젓가락질 잘해? 네, 잘해. 잘해요. 잘해? 잡채도 좋아하는 아빠 루이지. 잡채가 한국식 파스타잖아요. 그래서 입에 잘 맞나 봐요. 예뻐. 윤호는 잡채 김밥 제조 중. 입에 쏙 넣어. 직접 만든 김밥으로 폭풍 식사 중인 윤호. 아우 윤호야 천천히 먹어. 안 뺏어 먹어. 천천히. 응? 유미야 윤호야 잡채가 그렇게 맛있어? 한미가 만들었어. 그러고 보.
보니 이탈리아에선 입 짧은 윤호였는데 한국에 오니까 뭐든지 다 잘 먹네요. 한국 할머니 손맛이 어떤지 궁금할 정도네요. 할미가 해주는 거 엄청 많이 맛있었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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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할머니 음식 맨날 맨날 먹으면 좋겠다, 그치? 입맛이 없어 본 적이 없는 유미도 당연히 잘 먹고 있는데요. 수상한 물체 발견? 유미! 어머! 유미! 유미 양파도 먹어? 오! 오! 유미 최고예요! 그런데 유미한테 양파 괜찮을까요? 유미 양파 먹었어? 몇 대? 역시 슬슬 입질이 옵니다. 매워. 저 안 익었잖아, 양파. 그렇지. 두 살 먹방 인생 최고의 매운맛! 물 먹어. 다행히 빨리 진정은 됐지만 약간의 부작용이 있었으니 바로 낯선 음식과 낯가리게 된 겁니다. 아, 우리 유미 이런 애 아니었는데.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아빠. 아, 왜? 매워요. 매워? 뭐가? 아니야, 그건 안 매워. 엄마 거는 맵고 유미 건 안 매워. 먹어봐. 내니 한번 먹어봐. 안 매워. 먹어봐. 조금. 옳지. 유미야, 할머니 정성 봐서라도 한 입만 먹어보자, 응? 조금. 옳지. 과연 유미의 우와. 선택은? 그래. 포기를 모르는 아빠. 해봐, 해봐, 해봐. 아빠랑. 해봐. 없어. 안 익었어. 해봐. 아빠의 해봐. 특급 애교에 유미도 결국 넘어가네요. 루이지, 기계만 잘 자르는 줄 알았는데 육아도 아주 잘하시네요. 윤호야, 유미야, 며칠 동안 엄마랑 아빠 없을 건데 할미 옆이랑 잘 있을 수 있지? 밥 먹다 말고 터진 엄마의 충격 발언. 할미 옆이랑 잘 있을 수 있지? 한미가 재밌게 해줄게. 서프라이즈도 해주고. 한미가 재밌게 해줄게. 한미랑 있는 동안. 알겠지? 유미야, 있잖아. 한미, 하피랑 코 자, 유미. 누구랑 코 잘 건데? 엄마. 윤호랑 코 자, 윤호랑. 유미야, 유미 한미랑 코 자자. 만나잖아. 유도 학교 갔다 오면 엄마랑 만나, 안 만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손주들 괜찮을까요? 오늘부터 드디어 엄마 아빠 없는 하루 시작인데요. 다행히 윤호도 유미도 아직까지 별 문제 없이 잘 놀고 있습니다. 그때 유미의 레이더에 포착된 것이 있었으니 한미 거 보여줘봐. 응, 한미 거? 응. 유미 해줄까, 한미가? 네가 할 거야. 유미 생애 첫 화장 도전. 한미가 해줄게. 유노, 유미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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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하네. 잘하네. 오빠가 인정한 유미의 화장 스킬. 옳지 옳지. 이렇게 유미야 이렇게 봐. 이렇게.
없어지니까 이제 조심해야 돼. 응? 어? 입술 바르니까 예쁜 거 같아? 예쁜 잉크 한번 해주세요. 너무 잘했어. 됐어. 응? 앉아서 봐. 의자에 앉아서. 유미야 이걸로 봐. 그러면 이제 조그만 거울로. 응. 예쁜가 안 예쁜가? 유미 거. 유미 거? 어? 어 이거 유미 거. 예쁘지?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유미. 헤어스타일링도 할머니 담당. 니네 엄마는 한미가 얼마나 예쁘게 해서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냈는데 근데 오랜만에 하려니까 잘 안 되네 유미야. 그래도 예쁘게 해줄게 한미가. 귀엽지? 입술도 예쁘고. 아우 유미 오늘 정말 예쁘다. 가자. 할머니 선물 가지고 가자. 아이고 예뻐라. 어, 그거 선물 내가 들은 거야. 아니야. 누나. 우리 한번 싸울 때 이거. 되긴 했지. 어우 그래도 양보도 하고 윤호가 오빠 맞네. 아니 이렇게. 알겠어 그럼 그렇게 들고 가. 유미 한미가 들을 게 무겁다. 안 무거워. 그러니까 한미가 들을게. 아니 내가. 어 그럼 들어봐. 우리 한미한테 인사하러 가자. 유노 조심해. 아. 유미 조심해서. 근데 유미야 어, 진짜 무거워 보이는데. 내가 무거워. 한미가 들을게 유미야 무거우니까. 아니, 내가 일을 한 수 안 했어. 빨리 오세요 유미.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제가 팔이 좀 짧아서요. 아니, 이렇게. 어쨌든 끝까지 노력하는 유미. 참 잘했어요. 그만해도 돼요. 할머니들 계신데 계신가 보러 가자. 어? 뭐야? 이렇게 힘들게 찾아온 곳은 마을회관 내 노인정입니다. 우리 손주들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앉아 앉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어 신발 벗고 잠깐만. 가끔 윤호 사진을 보고 너무 예쁘다고 이 어르신들이 자기 친구들이나 아는 분한테 이렇게 예쁜 애 봤냐고 자랑을 하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왔을 때 손주들 어르신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마을 회관에 데리고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이뻐라. 네가 마음에 들어? 네가 마음에 들어. 이름 뭐지? 뭐? 윤호. 윤호. 윤호가 최고다. 윤호예요. 선물에 대한 유미의 막중한 책임감은 여기서도 계속되는데요. 이게. 선물 주는 거예요? 어머 이게 뭘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걸 들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가자네요. 이탈리아 사왔어. 오 고마워. 잘 먹을게. 과자 세팅은 오빠 윤호 담당. 그치. 이탈리아 초콜릿을 다 먹어다 푼다. 응, 그러니까. 초콜릿 딸기. 초콜릿 딸기. 어, 초콜릿 딸기 초콜릿이야. 알겠어. 일단 입으로 직행했다가. 아, 아니 거기 놓으면 안 되지. 이거 누가 먹었어? 내가 이거 내 거야. 그러면 이거 용이. 어휴, 그놈 일처리 확실하네. 예쁘게. 역시 손이 야무진 윤호. 과자 세팅도 만들기처럼 척척입니다. 유미도 나. 유미도 나. 다시 그릇에 놓다가 딱 걸렸습니다, 오빠한테. 유미가 먹어. 먹으라고? 그래, 서로 각자 잘하는 거 하면 되지. 유미 벌써 먹기 시작했어.
유미가 열심히 먹는 사이 과자 세팅도 완료. 저 왕할머니부터 왕할머니부터 고맙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초콜릿 갖고 왔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잘했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유미는 먹기만 하네. 윤호야, 이런 건 이탈리아도 있어? 없어? 이거는 한국에서 어? 만든 거야. 쌀로 만들어서 튀겨서 이렇게 만든 거야. 하얗게. 이게 맛있는 거야. 고소하고. 그때 갑자기 들어오는 질문. 윤호야, 밥이 맛있어? 파스타가 맛있어? 둘 중에 어떤 게 맛있어? 둘 다. 둘 다, 둘 다 맛있는 거지. 소중한 거니까. 너무 이뻐. 눈썹이 아주 그냥 아주 매력적이다. 아, 잘해봤네, 진짜. 이쪽도 윙크해야지. 할머니 보고, 못해요. 이쪽으로 윙크가 안 돼. 그래, 지금 이 순간 윤호가 이명옥이고 정동원이다. 응? 윤호야. 노래 좀 불러볼까? 윤호야, 우리 곰새 말이 노래 좀. 네. 그렇지, 일어나서. 일어나봐. 체력. 체력 인사. 박수 박수 박수. 시작. 곰새 머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윤호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으쓱 잘한다. 아~ 잘했네. 딸은 조금 굉장히 내성적으로 이렇게 얌전해가지고 뭐 시키면 안 했는데 윤호랑 유미는 그래도 활달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뭐 시키면 뭐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뭐 사랑 표현도 잘하고. 이제 할머니들이 여기서 그림을 그리거든. 예쁜 그림이 그려 할머니들이. 그래서 그거 같이 수업하면 안 될까? 같이 그림 그려요. 그래, 그래. 한번 시작하자, 그럼. 네. 그림. 시작할게요. 오늘은 마침 마을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그림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다 함께 시를 읽고 그 시에 관련된 그림을 그려보는 수업인데요. 갖고 왔어요. 어르신이 한번 읽어봐 주실 거예요? 굳은 살이 덮인 발바닥, 딱딱하기가 거북이 등 같다. 발톱 깎을 힘이 없는 늙은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드린다. 가만히 계세요, 어머니. 잘못하면 다쳐요. 어느 날부터 말을 잃어버린 어머니. 고개를 끄덕이다 내 머리카락을 만진다. 그런데 할머니가 평소와는 조금 다릅니다. 한쪽 발로 내 머리를 감싸 안는다. 맞닿은 창문이 온몸을 흔들며. 결국 또다시 감정이 폭발친 할머니. 75회 동안의 댄바람 소리 듣는다. 어메 그래. 그렇죠. 엄마 생각나. 엄마 생각나. 할머니도 엄마가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이 그런 날인가 봐요. 아버지 꿀이라는 신데요. 한번 오지 마. 붙으라고요. 알겠어. 아유, 할머니 눈물도 닦아주고. 알겠어. 윤호가 참 속이 깊네. 윤호가 같이 쌈이 오는 거? 어머, 설마 윤호도 우는 거야? 어린 손자의 공감에 할머니도 큰 위로를 받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통하는 마음이 있는지 가끔 윤호가 옆에만 있어도 이렇게 느닷없이 할머니 사랑해 이 소리를 자주 해요. 저희는 그 모습이 행복하죠. 아기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할머니랑 윤호가 이런 훈훈한 분위기를 만드는 순간에도
유미는 여전히 먹방에 여념이 없는데요. 고소한 한과에 달콤한 초콜릿, 쫄깃한 떡까지 즐기고 한 번씩 물로 내려줍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어머, 유미야, 너 일어나 봐. 유미야, 우리 삐삐 깎아했어. 그지? 깎아했지? 큰일 났다, 이거. 깎아, 먹는 깎아 아니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봐서, 유미야. 봐서. 아이고. 안 돼. 잠깐만 있어, 유미야. 아이고, 유미. 벗어. 큰 실례를 했구나. 알겠어, 이제. 우리 와. 아이고, 아가씨가 향기를 그냥 진하게 풍기시네. 그치, 언니. 문 열어야 됐어, 언니. 아니야, 언니 열어, 언니. 얘가 진짜, 야, 뭘 이렇게 많이 샀어? 뭘 이렇게 많이 먹었다고. 야. 아니, 할머니 집에 와서 뭐 그런 선물이나 줘야지 뭘 선물을 줄 거야? 아이고, 세상에. 귀한 선물인데. 언니 문 좀 열어줄래? 냉동아. 괜찮아. 아유, 유미 오늘 화장도 했는데 괜찮아요. 스타일 지대로 구겼네. 아니, 어? 어떻게 키는 거야? 이걸로 키는 거야? 해보고 싶어? 나 못 하겠어. 한미가 해줄게. 됐어. 뒤로 누워. 뒤로 더 뒤로 올라가. 우와. 다시 올라와요. 아니 잘 되고 있어요. 마사지 좀 해주세요. 마사지요? 알겠어요. 마사지 해줄게요. 윤호, 너 이런 기계는 처음 봤지? 유미도 재밌게. 아이고, 간지러. 엄청 간지러. 엄청 간지러. 오빠가 하면 유미도 해야죠. 이제 유미. 아, 이제 유미? 아, 시원해. 와, 움직이네. 한 번 손 잡아줄게. 무섭지? 우와, 야무지게 먹고 있어, 시원하게 내보내고 거기에 안마까지. 유미 완전 힐링이네. 너무 이빨 이렇게 돼. 아, 내가 살려줘. 살려줘. 올라온다. 우와, 됐네. 유미 잘했네. 노인정 갔을 때 할머니들이 유미 엄청 예쁘게 해줘서 좋았어요.